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저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름이 되면은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구조와 나라에서는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이제 구조가 대립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한 번 더 이게 크게 확진이 될 우려가 커요. 안녕하세요, 도령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얼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되게 진짜 잘 지내셨나 보다. 이제 구독자 이제 1000명 넘고 나서 네. 조금 이제 성장세가 조금 더져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올라왔던 그 이찬원 그 몰래카메라 그 영상이 반응이 조금 좋아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는 사이에 좀 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찬원님께 한마디 하시죠. 아, 이찬원님 제 마음의 은인이고 앞으로 항상 예, 제가 사실 이제 트로트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요번에 요즘에 예능에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노래도 알게 됐는데 아 노래가 좋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응원할 테니 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니, 네. 구도도 달라졌는데 네. 아, 네. 구도를 바꾼 이유도 네. 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법당에 손님들이 방문을 단체 손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대기를 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 상수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TV에다가 송출해가지고 틀어놨었는데 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허전하더라고요. 뒷배경이 그리고 조금 이제 필터 같은 것도 조금 얼굴이 좀 누렇게 떠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오늘은 구도와 좀 필터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조금 반응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전에 게 나왔다, 지금 게 나왔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조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요. 네. 코로나19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아 그렇죠. 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좀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번 달, 요번 달 해가지고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 이렇게 풀려서 조금 나아지는 형국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쿠팡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금 다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죠. 학생들도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등교도 조금 껄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더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혜조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네. 이제 국내 상황과 해외 네. 상황이 네. 어떨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일단은 한번 네. 제 조상전에 분수를 한번 정해볼게요. 국내 정황을 말씀드리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저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여름쯤을 다가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할 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뭐 거리두기나 그런 질서를 생활 질서를 잘 지켜 나가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이게 반발심이 좀 많이 생긴다 그래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상한선, 한계선이 여름이 되면은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구조와 나라에서는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이제 구조가 대립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 더 다급해지고 그리고 여름 되면은 한 번 더 이게 크게 확진이 될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해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있어가지고 조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물가 쪽으로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형국이에요. 이제 뭐 이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뭐 이렇게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물가 우리 자주 가는 해수욕장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해수욕장 그런 쪽으로는 정말 조금 가셨을 때 아예 그 방문 자체를 조금 삼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름대로 이제 가서 방역을 한다는 거는 아마 조금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예. 좀 각별히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름에 좀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요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가 된 것처럼 아마 그때가 되면은 급한 불을 이렇게 끄는 형국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지급이 되는 상황이 한번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조상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올해 초반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뭐 인도 쪽이나 미국 쪽에 무조건 크게 이게 퍼질 거라고 그때 한번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영상으로 담았더라면은 좀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는데 조금 용이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바람도 있긴 한데 해외 정세는 더욱더 이렇게 조금 극으로 치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무력적인 이게 용궁 깃발이 나왔다는 건 피불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뭔가 무력 정쟁이라든지 시국이 치안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피를 보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아진다고요. 다투어지고 백신 같은 거를 요즘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백신 뭐 올해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년 초는 돼야 된다고 하고 이 백신이 한 번에 절대 말을 듣는 이렇게 완성된 백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고 어떤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 그런 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가지고 점점점 차차 완벽해지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나올 한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더욱 조금 이렇게 세계적인 증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는 언제쯤부터 좀 잦아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걸까요? 내년 여름까지는 갈것 같아요. 이게 내년 이제 여름까지. 이게 그냥 단순한 전염병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어떠한 이제 세계적인 모든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낼 조금 재난? 그냥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재난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여름은 돼야 수그러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조금 이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나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안이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운을 봤을 때, 올해 여름이 가장 많은 사건, 사고와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 조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위험을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민은 여름부터입니다. 다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적인 국민의식으로 잘 버텨왔잖아요. 이번 여름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다들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늘도령은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